공식 선거운동 5일차인 오늘은 재외국민 선거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170여 곳에 마련된 재외국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있지만 이전보다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당들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깜깜이 선거를 만드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겠죠. 선거판이 깜깜이인 상황은 국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화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투표용지 인쇄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여야의 전통적인 지지기반마저 흔들린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임에서는 술렁이는 표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표심을 잡으려는 각 후보들의 노력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합니다. 각종 홍보 수단이 난무하다 보니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진정 실수인지 이마저도 의도된 홍보 전략인지 이번 20대 총선에서 논란이 된 포스터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을에 붙어 있는 선거 포스터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 포스터는 기호와 이름, 얼굴을 강조한 여타의 후보자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내걸은 무소속 김수근 후보입니다. 의안번호 1219는 대통령 선거일이고 발의 연, 월, 일은 2016년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국정원을 해체하고 박근혜를 탄핵하자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들고 나온 대구 달서구 병의 무소속 조석원 후보입니다. 같은 형식의 탄핵 소추안을 내걸었으나 자신의 기호와 이름, 얼굴도 포스터에 함께 넣었습니다. 유행하는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대중문화를 패러디하는 방법은 선거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소재입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그 주역입니다. 먼저 군인 출신 후보자들의 홍보 보겠습니다. 장군 출신인 경기 파주시 을의 새누리당 황진아 후보입니다. 별이 스익이 달린 군복을 입고 하늘색 베레모를 쓴 사진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경기 용인시갑의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역시 장군 출신입니다. 직접적으로 드라마를 패러디하진 않았지만 글귀와 함께 군복 차림의 사진을 넣어 드라마 소재인 군인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는 카드뉴스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육사를 다니다 자퇴하고 의대에 진학한 경력을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군의관과 연결지었습니다. 제목을 패러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후보와 경기 오산시에 출마한 국민의당 최웅수 후보입니다. 태양의 정혜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거나 오산의 후예로 지역 인물임을 알리는 데 제목을 활용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 요소 중 하나인 대사를 패러디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 북구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형석 후보입니다. 총선 후보 토론회 안내를 위한 이 포스터에 권총을 든 주인공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태양의 후예는 재방송으로 보시지 말입니다라며 광주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패러디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는 드라마 장면을 활용했습니다. 권선 영통 지역구를 강조하며 더불어 잘 살지 말입니다라며 당명을 넣어 홍보했습니다. 주인공의 군복 입은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이미지를 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을의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와 인천 계양구 을의 국민의당 최원식 후보입니다. 대사에 지역과 이름을 넣어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드라마를 패러디해 홍보했으나 무리한 시도로 구설에 오른 후보도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입니다. 지난 2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실린 포스터입니다. 군복 입은 주인공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로 문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박근혜 잡은 저격수 권은희지 말입니다. 다음은 국보위 너다라는 문구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겨냥한 말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돼 결국 다음날 삭제하고 공식 사과해야 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당시 모습과 함께 국민과 함께한 10시간 18분 진짜 국회의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입니다. 좋다라는 의견과 함께 필리버스터가 결국 선거용으로 노골적으로 선거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선거 포스터가 사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입니다. 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부착된 영등포구 을 선거구 벽보 사진입니다. 신 후보의 포스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새누리당 권영세 후보의 포스터가 연이어 부착됐습니다. 게다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신 후보의 선거 광고에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2번이 아닌 새누리당의 기호 1번으로 잘못 표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홍보가 유권자의 눈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만으로 유권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월요일에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동기 평론가님, 먼저 권은희 후보 포스터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아침 신문에 보면 어떤 보수 언론에서는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유를 댄 게 김용민 막말을 또다시 거론하면서 네.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일단 유권자들 입장에서 네. 그 포스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호불호가 있죠. 네. 근데 일단 그 권은희 후보 측 선대위 쪽에서 일단 직접 관여한 게 아닌 게 일단 드러났기 때문에 예. 사과를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터와 관련해서 뭐 그 정도의 패러디까지 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뭐 한쪽에서는 그런 뭐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어쨌든 사과를 하는 선에서 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종편을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온종일 방송을 하시던데, 사실 막말이라든가 이 정도의 어떤 그 포스터 논란이 제기될 정도면 그보다 더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1야당을 갖다가 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렇죠. 정당이라고 하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종북 운운하시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다 대고 너무 사과를 요구를 하는 반면에 집권당의 대표였던 막말이라든가 도를 넘는 어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말하면 항상 이제 김용민 PDA 그 얘기를 항상 거론하는데 이런 방식도 좀 지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그 정도 기억력이라면 김용민 PD를 기억할 정도의 기억력이라면 윤상현 의원을 기억해야죠. 그렇죠.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은 죽여도 되고 대통령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왜 차별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권은희 의원 비유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저격한다는 그렇죠. 게 뭐 총을 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본인이 날카롭게 비판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고, 물론 이제 그 윤상현 의원도 뭐 직접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미보다 정치적으로 이제 매장하겠다라는 뭐 의미였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기억을 하실 거면은 지금 벌어진 가까이 벌어진 윤상현 의원과 비교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균형 추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사실은 이 권은희 의원의 이 포스터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그렇게 삼으면 이제 전제가 김무성은 죽어도 된다라는 전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이해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투표 용지의 인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야권 연대 이제 물 건너갔나요?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리적인 거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투표용지가 인쇄가 됐기 때문에 인쇄된 이후에 야권연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실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유의미한 그런 야권연대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각
각 정당 입장에서는 예. 물론 수도권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야당에 대한 뭐 지지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정말 표로서 어떤 야권 연대의 한쪽으로 쏠림 투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초접전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호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뭐 호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전략이 좀 있겠죠. 예. 그럼 만약에 투표 인쇄가 되더라도 계속 야권 연대는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광역 단체장 선거에서도 예. 이렇게 투표용지 인쇄 후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무효표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총선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제 아주 필요하신 분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반감들이라고 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예. 야권 단일화라는 게 어떤 선택을 투표를 통한 단일화로 쏠림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양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뭐 지금 현재 야권 연대가 잘 돼서 이렇게 좋은 사례로 남은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이번 총선에서? 근데 그게 예.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인데요. 예. 거기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예. 실질적인 어떤 공동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야권 연대를 하고는 있는데.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어떤 연대거든요. 예. 국민의당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야권 연대의 어떤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야권 연대를 하지 않은 인천 지역에서 나름의 또 이 야권 연대를 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도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예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이 잘 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대단히 좀 힘든 상황 같기는 합니다. 그럼 네. 결국 이번에 추진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개별 간의 야권 연대를 허용하는 부분이든 야권 연대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게 뭐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단인가요? 그러면 네, 현재까지 봐서는 네. 야권 연대는 실패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그 야권 연대가 실패하면서 이번 선거가 여야 간의 대결로 치러지기보다는 여당은 여당끼리 그러니까 진박과 비박이 싸우고 여여 대결을 하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야 대결을 하는 좀 이상한 선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선거를 우리 전당대회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이번 총선이 확장된 전당대회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여권에서는 한 명만 나오는 케이스가 많고 야권에서는 여러 명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럼 결국 야권에게 불리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진 않는 게요. 네. 지금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여 다야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은 국민의당 후보들이 대부분 지지율이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자꾸 이제 야권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이 하냐면 그 국민의당이 이 후보들에게 보내고 있는 지지율이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의 어떤 그 후보 그 격차와 미묘하게 맞물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물리적으로 표 계산을 하면은 야권 단일화 하면은 그게 새누리당 후보를 앞설 것이다. 야권 단일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판단할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권을 지지하는 수도권의 특히 서울 어떤 야당 지지자들은 만약에 굉장히 새누리당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벌이게 되면은, 아까 고지열기도 얘기를 했지만, 표로서 결국에는 국민의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오히려 표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여지를 좀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 아주 낙관적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 지지율하고 안철수 대표 지지율하고 비교해보면 당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러니까 인물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인물에 비해서 이제 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분명하게 국민의당 지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지지율도 있지만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온 지지율이 그게 6대 4든 7대 3이든 그 비율이 일정 비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선거에서 제3후보로서의 국민의당 후보가 새누리당 표도 잠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네, 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최대한 낙관 야권의 네,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네. 거랄 전제하에 첫 번째는 그런 요소와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허락한 조사가 이 방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선 전화 조사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지금 그렇죠. 500가구 이상 선거구당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조사 방식에서 기존의 핸드폰 조사 방식을 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거의 미미한 정도고 대부분 유선 전화 조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사 선거구 단위의 조사 결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권 쏠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요소로서는 그런 이제 투표를 통한 이제 될 후보 쪽을 찍자 사표 방지 심리에서 예.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자면 양자 구도로 계속 더 좁혀져서 치러질 것이다라고도 아주 낙관적으로 해석하자면 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이 사실 그 호남 지역 있잖아요. 네. 대표가 그랬잖아요. 안철수 대표도 그리고 천정배 공동 대표도 28곳이 호남에 있는데 네. 정권 전석을 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능할 거로 보세요,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네. 예. 그렇게 뭐 허언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호남 지역은 약간 좀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참여정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뭐 이렇게 민주당 분당 사태도 중간에 있었고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참여정부,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었지만 그 나름에서 정권을 탄생시키고 열린우리당 창당 그 과반 확보에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보탰음에도 불구하고 네. 홀대를 받았다는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분명히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호남 지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약간 무주공산 비슷한 사태가 됐는데 그 사각지대를 저는 국민의당이 일종의 반감 비슷한 어떤 형태로 저는 잠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불과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어떤 그런 지지를 추월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세요. 그 더불어민주당에게 호남이 지금 긍정적인 신호하고 부정적인 신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신호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추세로서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이제 호남에서 여기에서 호남에서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너희 둘이 싸우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는 힘을 합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야권 연대를 수도권에서 거부함으로써 이렇게 새누리당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호남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주말을 통해서 나타난 양상은 왜 그 야권 연대를 안 해서 수도권 선거에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의식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는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를 보면 나타나는데 특히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갤럽조사보다 좀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조사인데 네. 거기에서 나타난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이가 있어서 국민의당은 좀 상승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승 국면에서 치르고 국민의당은 하향 국면에서 치르면 더불어민주당에 좀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오늘 계속 뉴스에 나오듯이 예.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걸 논란으로 보도하면 호남은 문재인을 싫어한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또 다른 논란이 양산되면서 이게 불리해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거 자체가 논란된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돼버려서 그것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와 이제 부정적 신호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도 사실은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부에서는
지금 심지어는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그 신인이 네.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퇴란 말은 대선 후보를 아예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해라고까지 네. 얘기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표 오는 것을 반대하고 특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호남에 네. 가는 거를 심지어는 부산 가는 것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가는 게 맞다. 일부에서는 안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재열 기자도 얘기했지만 네. 호남의 독특한 정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실망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 신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까지 네. 얘기를 할 정도면 그게 단순히 그 정치인의 어떤 무슨 혹이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호남 지역에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저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지만 호남에 그런 정서가 있는 건 분명한데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의 어떤 독주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떤 국민의당이 보여주는 이런 약간 이상한 그런 기류가 지금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판단을 해야겠지만 어떤 여론이 옳냐라고 지금 이렇게 물으시면 네. 그거는 좀 복잡한 정서다 호남은. 네. 예. 그런 것 그러니까 정치인은 이제 또 결과로서 또 평가받으니까 호남에 가서 잘하면 돼요. 여기서 잘한다라는 건 좀 쇼맨십을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석고대죄를 하는 거기 가서 왜 호남이 저를 싫어하십니까?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선거 국면이니까 저를 싫어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어떤 그 쇼맨십을 보여주면 그러면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스타일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그런 봅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되게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현지 정서라는 건 현재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심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건 수도권 생각인 것이고 그다음에 현지에는 또 다른 그런 현지 정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냥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가면 잘할 거면 제대로 가도, 잘할 거면 그렇죠. 아니면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서울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권을 꿈꾸는 분들 또 최근에 그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쭉 보면 오세훈 후보가 김무성 대표를 앞질렀어요. 일부 그 조사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서울 지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지역구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군 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종로구가 네. 가장 관심이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오세훈 후보가 워낙에 지금 앞서가고 있는 형국이라 네.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지금 요즘 이렇게 좀 오버한다라고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 후보의 어떤 그런 질주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라든가 정치 전문가들이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대선 후보도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니까 이제 김무성 후보로서는 차기 대선을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오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저는 이제 대선 후보까지는 아니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할 영역이라고 지역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표 차이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유익 있게 지금 표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유익 있게 한번 들여다볼 지역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방송 초기에 이번 이제 총선을 계기로 오세훈 후보가 김무성 대표를 앞서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보다 더 먼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앞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거 이후에 새누리당 어떤 권력 구조의 판도에 있어서 이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뭐 좀 섣부른 좀 판단이지만 김무성은 끝났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선거 끝나면 비박계의 어떤 구심점을 오세훈 이제 후보가 이렇게 그 형성해 줄 이런 구도에서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승부를 걸려면 이번 선거에서 충분히 걸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옥새파동 정도의 그런 땡깡이 아니라
정말 공천을 휘어잡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이렇게 용인해 준 것부터가 실수였고, 그러니까 당권을 쥐었을 때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서 당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근데 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짜놓은 구도는 마이너리티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 식구, 내 새끼들만 좀 챙기면 된다. 그 정도밖에 지금 장사를 못 해놨는데, 그런 어떤 그 이 어떤 생긴 거와 다르게 쫌팽이 정치가 이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이미 이렇게 몰락을 한 상태다라고. 그럼 결국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정세균 후보를 꺾고, 그럼 결국은 이제 강력한 대권 후보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권뿐만이 아니고요. 새누리당 당권이라든가 내부 권력 구도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많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복당 문제겠죠. 이제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은 탈당한 이 후보 중에 10여 명 정도가 당선돼서, 그래 이제 복당 문제가 거론될 텐데, 지금 이제 보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일괄 복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윤상현 의원이랑,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윤상현 의원을 복당시키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패키지로 딜하자. 이제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마 이제 그러면 이 친박계에서는 다 되는데 유승민은 안 된다. 이 정도 걸겠죠. 하여튼 그런 이제 그런 복잡한 요소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새누리당도 이 뒤에 대선 전초전, 그러니까 당권 경쟁에서 대선 전초전이 상당히 아주 험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구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오늘 로컬뉴스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뭐 이게 내용만 보면 이게 무슨 이런 결과가 나오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힘들고 어렵고 밀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내용들인데, 민 기자님 좀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게 신빙성 있는 자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로컬뉴스 보도를 보면은요, 자체적으로 새누리당이 대구 지역 12개 지역구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뭐 세 곳은 열세, 두 곳에 대해서는 박빙, 우세는 여섯, 뭐 이 정도 이렇게 분류, 자체 분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그 흔히 말하는 진박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체 분류 전에 여러 가지 언론사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여론조사에서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뉴스는 아닌데, 이게 마치 이제 이게 새누리당 대외비 문건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10에서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저는 조금 여권, 특히 새누리당에 엄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뭐 공천 파동이라든가 이런 파문을 거치면서 수도권이라든가 특히 이제 TK 지역이라든가 심지어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역전시키고 약간 여론을 되돌리기 위한 차원의 어떤 위기 어떤 경보 아닌가. 실제로 뭐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진박 후보가 지금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번 그 대위 문건에 의미 부여할 건 아니지만, 위기 의식의 이 발로를 통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 보수층의 집결을 좀 유도하려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는 거긴 합니다만, 일부러 흘렸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러면 홍 기자님, 이 내용이 실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세요? 대구 상황에서, 대구의 그 선거 판세를. 제가 봤을 때는 추이상으로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의 후보가 비박계 탈당 후보에게 지금 이제 더 밀린다, 밀리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히려 열세였다가 경합 열세로 상황이 좋아진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수성갑 김문수 후보하고 김부겸 후보 나오는 데인데,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까? 김부겸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격차가 있다가 이렇게 선거가 이제 진행될수록 좁혀지는 간격으로 가는 이제 그 양상으로는 맞아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또 민동기 기자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고의 유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 하면서 뭔가 지금 새누리당 그 지지층에서는 야권만큼 결집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살을 떨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나 이런 조사에도 밀리고 있으니까 누구를 불렀냐면 노소영 관장을 불렀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그리고 현재 최태원 SK 회장의 실질적인 부인이시죠. 물론 같이 살지는 않죠. 네. 왜냐면 살지 않으시잖아요, 같이 지금.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최태원 회장이 자기 세컨드 있다 그러고 얘도 있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형식적인 부인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을 불러와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김문수 후보한테? 어떻게 보세요, 대구에서? 아, 저는 저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보수층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진 않았을 거고요. 그게 분명히 표로서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표라고 하는 게 보수층에 대한 결집을 말하는 건데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으니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네.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수성갑 선거에 나서서 어떤 과연 얻어간 게 무엇일까? 뭐 국회의원으로서 생명연 정치적 생명연장의 꿈을 이룬 것을 얻는 것 빼고는 대선 후보로서 무엇을 얻었을까?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영남으로 간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좀 속된 표현으로 안전빵을 하러 간 건데 가서도 그렇게 고전하고서 네. 정말 지고 나면 대선 후보로서의 설 자리, 입지, 뭐 당권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일체 어떤 그런 그 자리가 없을 것 같고요. 공간이 나지 않을 것 같고 이긴다 한들 과연 사람들이 대선 후보급으로 봐줄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 김부겸이 더 뜰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타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뉴스타파에서 나경원 후보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네. 있는 인터넷 방송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경고 조치를 했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인가요?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당하고 바른 또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조치였을까요? 근데 그거는 단언하건대 네. 문제가 있는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나경원 의원 딸의 채용 그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거의 뭐 패대기 수준으로 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경고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후보자에 대한 이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론사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 기자님 뭐 덧붙이실 말씀 없으세요? 예전에 시사인에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의 이렇게 1억 피부과 네. 보도를 있었죠.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그 나 의원 측에서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뭘 걸었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대표적인 무슨 허위 보도다 이런 식으로 종편이나 네. 보수언론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바는 뭐냐면 네. 본인은 550만 원 내고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피부과에 그 1억인지 뭔지 그거는 본인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550만 원을 내고 이용을 했다. 그것도 이제 딸과 함께 치료 목적으로 했다. 그건 그런 내용인데 글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다른 분들은 1억을 내고 회원권을 가지고 가는 피부과에 저 사람은 550만 원을 내고 딸하고 이용했다. 그러면 그게 특혜지. 그러니까 그 저 사람이 억울하겠다라고 봐줄 건지 아니면 특혜다라고 봐줄 건지 예, 그건 이제 국민 몫인데 그 사건의 어떤 그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학에서 보면요, 미국에서 Fairness Doctrine이라서 공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1980년대에 없어졌어요. FCC가 그 룰 자체를 없앴다고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반론권을 줬는데도 반론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 다니고, 그럼 보도를 못 해요. 만약에 기계적 균형을 잡아라. 예를 들면 양쪽 의견을 다 집어넣지만 방송 못 한다 그러면 절대 언론이 비판 못 해요. 왜냐면 한쪽에서 피해 다니거든요. 반론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보도를 합니까? 그래서 언론 자유가 먼저라고 생각해서 FCC 같은 경우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기계적 균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언론이 비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하는 거, 반론권을 제시했는데도 거기서 안 받아들이면 그거 보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구닥다리 다 없어진 선진국에서는 쓰지도 않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방송이라 심한 말을 못하겠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 이게 답답한 현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러면 조중동을 포함한 종편들이 과연 이런 이 뉴스타파처럼 후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뭐 오늘 그거 받으셨죠? 그 뭐야 후보들 그 홍보물 네. 보시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였어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방송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뭐 특정하기는 네. 제가 곤란하고요. 네. 그 공보물을 받았는데 네. 모 그 후보께서는 그 전과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 음주운전 그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개가 이렇게 걸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해명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여튼 뭐 봉사단체를 가셔야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꼼꼼히 보시면은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짚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후보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또 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이게 제대로 검증을 어떻게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유권자가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선거를 8일 정도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유권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뭘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든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들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이 예. 말씀은 꼭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이제 지역구 후보를 뽑는 것이고요. 그 지역구에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인가 이거는 제가 뭐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그렇죠. 못합니다. 예. 그런데 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역구 후보를 뽑고요. 그리고 정당 투표라는 그렇죠. 게 있습니다. 예, 투표라는 맞습니다. 게. 근데 그 정당 투표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말고요. 다른 정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당도 있고요. 예. 그리고 녹색당도 있고요. 예. 그리고 조금 후에 예. 여기 오실 민중연합당도 예. 있고요. 그렇죠. 노동당도 있고요.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당의 정책들을 꼼꼼히 공보를 통해 보시면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 투표를 하실 때는 정말 기존 정당 말고 다른 정당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호 기자님.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좀 관심이 없는 분이나 어떤 이 투표와 선거를 희망의 증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의 근거가 아니라 행간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희망을 품어볼 만한 요소들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헌의회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계기를 마련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어떤 우리 유권자들의 그런 의식을 믿고 그리고 설사 그 나온 결과가 제가 기대했던 바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러나 또 다음에 어떤 그 뭔가 미래를 위해 가능성을 위해 지금 또 채찍질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총선 대선을 거치면 사람들 입에 밴 말이 멘붕인데 네, 그런 그렇죠. 멘붕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의연하게 보면서
어떤 희망의 증거들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 가셔야 돼요. 미리 포기해버리거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안 될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러면서 투표 안 하시고 이러시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꼭 투표하셔야 된다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쌀에서 돌 걸러내듯이. 그렇죠. 돌 걸러내로 가는 거예요. 네, 맞아.